우와, 진짜 화려하다. 야, 이거를 누군가가 석양나방, 노을나방이라고 부르는데, 야,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아름다운 나방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방. 이야, 이 녀석은 바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도 바로 마다가스카르의 멋진, 야, 진짜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와, 동영상 시작합니다. 우와, 정말 화려하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아하! 아주 자그마, 한번 들어보세요, 희수님. 어떻습니까, 무게가? 아하, 아하. 쾌적한 무게. 쾌적한 무게가 뭐야? 하이간, 곤충 표본이 수입이 되었는데, 좀 많이 아하, 이게 뭐야, 이거? 얻어맞은 것 같은데, 박스가 좀. 이렇게 얻어맞았어,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어디서 온 거지? 우표가? 야, 뭐, 우표가? 이건 꽃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대체? 무슨 문양 같은 건데, 이것도 우표 맞죠? 그쵸? 이거는 뭐지? 무슨 원숭이? 원숭이도 이거는 금속 복수리 독수리 같아. 문양 같은 게 있고, 이거 멋있다, 이거. 아, 육지거북이네. 아, 육지거북이 남생이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근데 어느 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보시면은 마다가스카라. 예, 아하!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 이야, 아직도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네? 하는 나라가 있네요. 요즘 우표를 붙여서 오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신기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아하, 몇 군데 있긴 한데 보기 힘들죠. 대금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마다가스카르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근데 이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거? 옆에 그냥 뜯어보시면 뜯길 거예요. 아마 가운데 한번 잘라보시든지. 자, 뜯은 다음에, 원래 이 희수님이 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니까, 뜯은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종이가 한장 종이가 한 들어있네. 장씩 있어. 자, 열었습니다. 아, 인보이스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담아주세요. 이거 청소해야 되니까는, 예, 여기 담아주세요. 예. 아,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뭐야, 이거 삼각지였구나. 자, 뭐야, 이게? 삼각지였구나. 뭐야, 야, 이게? 나 포장지인 줄 알고 버릴 뻔했네. 야, 근데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와, 야, 야, 잠시만. 이게 뭐야, 이거. 아까 이거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일단. 사진 하나요?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예. 이거 정말 불량하네, 정말. 삼각지가 근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예, 핑크핑크한. 핑크핑크한데, 요 부분을 찍어야 되네, 요 찌그러진 부분을. 예. 자, 삼각지는 예쁜데,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곤충도 예쁜지 한번, 똑바로 된 걸로 잠시만, 한번 펴, 좀, 좀, 똑바로 된 거. 똑바로 되게 뭐가, 아, 이거. 똑바로 된거 한번 펴보시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나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왔는데, 자, 아, 뭡니까? 아하, 아, 리페우스, 우라니아 우라니아 리페우스. 리페우스. 야,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깔끔한. 깔끔하고 더듬이도 다 붙어 있고 깔끔한데, 자, 일단 그거는 한번 다시 덮고요. 예, 찌그러진 거 한번, 예, 찌그러진 거. 찌그러진 거, 예, 아, 찌그러진 게 필요합니다. 열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게 이건. 중요하죠. 예, 찌그러진 거의 상태. 아이, 제일 많이 찌그러졌어요, 이게. 이걸로 할까요? 예, 그걸 합시다. 그거. 살살 피면, 사실 이게 약간 찌그러도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음이 네, 뭡니까, 안 음이? 좋네요. 더듬이가 세 개야? 보시면. 아니, 얘가 더듬이가 지금 달려 있잖아요, 두 개가? 아이, 그림자입니다. 아, 그림자예요? 아, 그럼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거네? 네네. 그리고 찢어졌습니까, 확실히? 확 그런 것 같네요. 보시면은 자, 아, 여기는. 그렇네요. 그럼 요거를 또 사진으로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찌그러진 거를 한 장만 더, 요거 한번 더 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아, 정말, 나비는 예민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볼 것도 없네, 이거.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찢어졌습니까? 나 이거 보시면은 뭐, 아니, 이미. 난잘안 보여요. 아. 이것도 아하. 사진 한장 부탁드립니다. 한두개 정도만 얘기해서
상태가 이렇다는 걸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좀 딱딱하게 해서 보내지, 박스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해서 보낸 거야. 정말 이 친구 정말. 아니, 옆에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는데 박스를 튼튼하게 해서 보냈어야지. 에이, 정말.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네요, 이게. 펴질까? 펴도 펴도 문제가 될수 그 다음이 있다.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그래도 덮어놓고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좋습니다. 그나저나, 예? 희수님, 그나저나, 이게 핑크핑크한데, 이게 약간 밑에 쪽걸 한번 뽑아보세요. 밑에는 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슬쩍. 한 요쯤? 예, 그쪽에서 한번 하나만 슬쩍 뽑아주십시오. 예, 자, 뽑았다. 뽑았다. 자. 실루엣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예, 실내시 어떻습니까? 아하. 아, 요것도 살짝 접혔네. 요거는 큰 문제 아니, 없겠다. 피는 데는. 이거는 예, 멀쩡합니다. 근데, 야, 진짜 화려하긴 화려하다, 이놈. 원래 진짜, 와, 화려하긴 화려하리. 요것도 살짝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얘들이 날개가 이게, 약해요. 예, 약하죠. 더듬이 어떻습니까? 더듬이가 있긴 다 있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덮어주시고요. 요 밑에를 보니까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꺾였어요. 보이십니까, 교수님? 여기요. 예, 그쪽에 네. 기역자로 그쪽 걸 한번 뽑아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요, 요거. 그거. 하나만 좀 보시오.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열었다. 의외로 멀쩡한 그래요? 게 아니라 더듬이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밑에 있어요, 없어요? 상태들이 어떤 거야, 아, 이거? 더듬이는 아, 여기 있어요? 있긴 있네, 있는데.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떨어졌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게 다 그러면 한 종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가 보네요. 한 종? 그럼 이거 언박싱이 의미가 없잖아. 뭐, 아, 나름. 정말. 깨끗한 거 하나 펴서 한번 보여드리고,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이거 할인 상품 맞죠? 그쵸, 그쵸. 예, 아, 참. 완벽합니다, 이 예, 친구. 깨끗한, 아주 진짜 깨끗한 우라늄 리페노스. 요 녀석이 저희가 이 사실 10월 이벤트 상품입니다. 그쵸, 왜? 그쵸. 왜 이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 자, 필요하신 분 어디로? 저는 몰랐지만. 만천으로 구구하시면은 10월에 이벤트 상품으로 이 우라늄 리페오스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아, 포장지에 딸려 나갔던 건데. 네, 딱, 아, 이건 암컷인가? 이야, 좀 큽니다. 아, 암컷인가 봅니다. 여기 우리가 뭐 랜덤으로 줄 거니까는, 예, 암컷이 들어가 있는 걸 뽑은 사람은, 랜덤 들어왔는데 있는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저희가 안에 확인하지 않고 더듬이만 확인하고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곤충표본 언박싱은 바로 마다가스카르에서 곤충표본이 수입되었고, 그것이 아쉽지만 단한종 우라니아 리페우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이 멋진 나방구하러 만천으로 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